오늘 주제는 치킨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입니다. 후라이드 치킨은 치킨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여기 이제 거의 전문가입니다. 후라이드 치킨을 바사삭하고 베어 물었을 때 기름이 쭉 하고 입안에 터지는데 그때 맥주 한 모금 딱 하면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양념의 장점은 밥이랑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밥 반찬처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맥주 얘기하셨는데 양념 치킨은 뭐 맥주건 소주건 다 잘 어울리는 안주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후라이드랑 소주 먹으면 조금 맛도 좀 심심하고 뭐 기름 얘기하셨지만 뭐 양념 치킨에도 기름 촥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걸 앞에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침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죠? 하나씩 먹어볼게요. 어? 나도 먹을 수 있어. Nope. ASMR의 원조는 프라이드 치킨이죠.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맥주 좀 가져와. 맥주. 소리 안 나네. 소리가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하지? 아니 소리가. 소리 제가 내겠습니다. 반죽은 사실 뭐 밀가루 반죽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고 그 위에 어떤 맛을 더해주느냐. 보통 우리가 고기를 살 때도 삼겹살이나 소고기 이런 거 살 때 양념은 기본적으로 조금 급이 떨어지는 방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양념은 기본적으로 급이 좀 떨어지는 고기였어요.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념을 잘 묻히지 않습니다.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네. 튀기면 안 됩니다. 백숙을 드셔야죠. 치킨 위에 덮인 그 반죽과의 튀김이 합쳐져서 만든 게 치킨의 본연의 맛이지 아까 말씀하신 백숙 같은 경우는 그냥 닭입니다. 닭을 삶은 거예요. 이것은 치킨이고 그것은 닭입니다.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시켜 먹는 거, 제일 1번으로 시켜 먹는 거 어떤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치킨은 교촌 치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리 양념이 발려져 나오고 그 뭐 허니 콤보, 레드 콤보. 아. 와. 난 그거 싫어. 음식이 달면, 치킨이 달면 좀 별로더라고 나는. 오호. 그 저기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브랜드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교촌 치킨 하셨어요. 후라이드가 진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썬더 치킨이에요. 썬더 치킨이 가격도 싸고 크리스피 치킨이 거기서 제일 메인인데 그게 진짜 먹으면 진짜 바삭바삭해요. 네. 내가 올드한 건 난 동키 치킨이 제일 좋아. 치킨도 부위별로 맛이 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날개 다리. 날개 다리? 네. 기름진 걸 좋아하는구나? 네. 어떠세요? 저도 날개 다리 좋아합니다. 가슴살은 조금 퍽퍽하지 않습니까? 퍽퍽살. 그 퍽퍽한 살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양념입니다. 네. 무슨 하실 말씀이신가요? 굳이 요즘에는 윙봉 세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날개를 안 먹, 아, 그 바깥살 안 먹어도 네. 후라이드 치킨 시켜도 네. 양념을 줘요. 뭔지 아시죠? 예,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 아니면 살 수도 있어요.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꼭 사요. 왜냐면 이게 치킨을 자, 보통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왜 꼭 사냐? 네. 양념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념을 시키면 양념 맛밖에 못 느껴요. 근데 후라이드를 시키면 후라이드를 맛있게 먹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양념 같은 경우는 후라이드 맛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드를 먹을 만큼 먹고 양념을 같이 볼 수 있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라이드를 안 좋아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이 토론이에요. 사실 이게 호불호긴 한데 치킨 전문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한번 보시죠. 공재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후라이드랑 예. 양념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글쎄요. 후라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반반으로 시켜 먹으면 되죠. 자 보셨죠? 사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반반 시키면 되죠. 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답을 드렸습니다. 네. 치킨을 먹고 소스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반반. 아니 근데 네. 소스는 네. 양념 맛이 안 나요. 좀 비슷하게는 나도. 어 이건 맞죠.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소스를 양념을 대체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반반 시켜 먹으라는 거지. 싸우지 말라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 후라이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안 먹어요? 누가 사주면 먹습니다. 선배 사주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영상 보시고 재밌게 보신 다음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옆에 계시는 멋진 선배가 치킨 한 마리 쏴주시지 않을까. 누구한테? 그 구독자분들. 싸우지 말고 반반 메뉴로. 사실 양념도 맛있어요. 후라이드보다 못하지만 양념도 맛있습니다. 네, 그 반반 메뉴를 시켜서 사이좋게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술과 엮이네요. 후라이드 양념 반반 시키셔가지고 맥주 한잔 소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박수를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디디토리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